드라마는 급식왕학교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야기라구. 얌생이 이거 너가 썼지? 완전 좋았지. 볼카 성공. 야 진짜 놀랬잖아. 감사합니다. 생그린을 울보래요 울보래요 울보래요. 놀리지 말라고. 당나귀 당나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네? 내가 수술 집도하지. 자. 아니 아니 메스. 아 네. 아 심각한데. 말랑이. 말랑이요? 아, 저 여기요. 아 상태가 아주 심각해. 이걸로 안 되겠어. 물총. 물총. 대답 대답. 안 돼. 물총. 여기요. 네. 어? 아 이거 아주 치료 되고 있어. 아니. 되고 있어. 좋아 좋아. 쿠션. 쿠션. 좋아 좋아. 유희왕 카드. 아, 유희왕 카드. 대체 누구지? 귀신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대단해. 어? 뭐야? 엉덩이에 당근이 없잖아. 역시나 럭키볼. 진정 진정. 수술이 끝나도 당분간 진정해야 돼. 네. 아, 저 질문 있나? 질문은 좋은 거지. 누구세요? 이런 이런 날 모르다니. 나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다 손을 다쳐가지고 쏙쏙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긴급 긴급. 아니 이거 얼굴이 전체 20주야. 이거 볼링공에 맞았나 이거 얼굴? 네? 잠깐만. 아니 포크레인에 찍혀도 이 정도 얼굴은 안 되는 건데. 잠깐만 이거 치료해야 돼. 오랜만이구나 철벽아. 안녕하세요 살륙보세. 안녕하십니까 살리고 선배님. 모두들 안녕. 네가 있을 줄 알고 급식왕학교에 들렀는데 너의 동생이 있을 줄은 몰랐네. 리크는 정말 능력 있는 제 동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 걱정 마. 내가 잘 가르쳐 보도록 하지. 리크야 살리고 선배님이 좀 엄하긴 하셔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좋으신 분이야. 그럼 이만. 예절 예절. 아니 선배가 전화를 안 끊었는데 누가 먼저 전화를 끊으래. 죄송합니다 선배님. 우와 철벽 언니가 겁을 먹다니. 철벽 부부쌤 발가락쌤 좋아하셨다면서요. 발냄새가 그렇게 좋으셨나요. 아 그럼 음식도 냄새나는 치두부를 좋아하시겠네요. 어이 동키쌤 급식왕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쯤 안 된 것 같은데. 저 급식왕 온 지 5년 차거든요? 야, 암생이, 한글이. 네! 관리 안 하냐? 죄송합니다! 관리해라. 짜증나. 동기쌤, 저 좀 봐요! 아, 진짜! 왜 얘들아? 나 왜 불러? 자, 지금부터 환자 치료에 대해 집중 공부해보겠다. 대답 대답! 대답 안 해! 차려! 열 중시오! 차려! 열! 차! 열! 차! 열! 차! 열 차? 칙! 칙! 폭! 폭! 칙! 칙! 폭! 폭! 집중 집중! 네! 자 사람이 뼈가 부러졌어. 근데 엑스레이가 없어. 이때 어떻게 하지? 엑스레이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의 뼈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답 오답! 정신 안 차려! 차려! 열 중시오! 차려! 열 중시오! 열! 차! 열! 차! 열! 차! 뽀뽀! 그만 그만! 죄송합니다! 그 어디요 신입이? 엑스레이 같은 최첨단 장비에 의존을 하나? 라떼는 말이야 이 전기가 통하는 전선 하나로 사람의 뼈 상태를 확인했지. 전기선으로요? 그래 잘 봐! 아! 우와 정말 몸 안에 뼈가 다 보이네요. 이게 바로 프로프로! 네 선배님. 저 근데 수면 마취를 할 때는 어떤 마취제를 쓰면 좋을까요? 뭐? 어디 감히 신입이 수면 마취제를 쓰기로 돼 있나? 라떼는 말이야 환자를 수면 마취시킬 때 이 손바닥 하나로 마취를 시켰지. 손바닥이요?
봐요. 그래, 잘 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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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수면 마취제가 필요 없네요. 이게 바로 프로프로. 네, 선배님. 동기쌤, 급식왕이 우스워요? 웃음냐고요? 어깨다기 동기 급식왕 재밌어서 너무 웃었지. 아이, 정말 분위기 파악 좀 해요, 동기쌤. 동기쌤이 급식왕에 얼마나 적합한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빠차 불러보세요. 오빠차? 오빠차 뽑았다 널 데리라. 네, 가세요. 무슨 노래방 왔어요? 급식왕에선 어떻게 하는지 얌생아 보여드려. 오빠차 뽑았다 바로 유모차다 너 우량아 해 뭐? 네! 이게 바로 급식왕이라고요? 급식왕 급식왕 급식왕. 자, 그럼 이제 닭 흉내 내보세요. 닭? 어깨다기 덩키. 아이, 그만 빡빡거려요. 빡빡이로 만들기 전에 노력이 없잖아요, 노력이. 얌생아 준비됐지? 진짜 닭이 뭔지 보여줘! 꼬꼬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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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와! 엉덩이에서 알이 나오고 있잖아. 역시 급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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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왕. 아, 지금 동기생 교육시키고 있는데 왜 부른 거예요? 집중 집중. 자, 오늘은 급식왕 학교에 정신을 다 잡기 위해 다 같이 건설 현장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다. 건설 현장이요? 그래서 미리 안전교육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지? 저요! 먼저 119에 전화를 합니다. 정답 정답! 그리고! 가슴을 여러 차례 압박한 후에 인공호흡을! 뭐야, 너 왜 웃어? 네가 입에 인공호흡 하는 생각했어. 못해. 집중 집중! 자, 질문 있는 사람. 저요! 조용 조용! 자, 다 같이 출발! 왓! 못 와요, 싱글싱글. 너무 춥다요. 야, 네가 제일 두껍게 입어놓고 뭐가 춥다 그래. 아니거든, 나 오늘 엄청 얇게 입었거든. 자, 패딩 다섯 겹 입은 줄 알았는데. 꿀이야. 아씨, 집중 집중. 자, 지금부터 건설 현장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잡부 티라노를 소개하겠다. 티라노. 조용 조용. 야야야, 왜 웃어? 그냥 티라노만 보면 너무 웃겨요. 웃으면 건강에 좋으니까요. 쏙 쏙 쏙. 나도 빙글빙글. 근데 티라노 오빠, 오늘은 멋있는 망토를 하고 오셨네요. 망토? 이거 망토 아니고 이불인데? 야, 날씨 추운데 너네도 이불 갖고 와야지. 어우, 추운이 꼬고. 조용 조용. 자, 오늘은 안전을 위해서 티라노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자, 건설 현장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제 말을 듣고 따라하세요. 안전수칙! 안전수칙! 1, 2, 3, 4! 1, 2, 3, 4! 보관뒤정! 보관뒤정! 근데 새로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춘 괜춘! 오늘은 티라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 장전지숙! 장전지숙! 자!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허리 힘을 이용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따라하세요. 자, 무거운 짐을 허리 힘으로. 우와! 집중! 조용! 자, 이제 티라노가 하라는 대로 해봐. 저거를요? 내가 말했지, 오늘은 티라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나와봐. 야, 감사하게 해봐. 그것도 못 든대요. 쏙쏙쏙 방금 빙글빙글. 뭐해, 다들 따라해. 쏙쏙쏙 방금 빙글빙글. 쏙쏙쏙. 김씨 잠깐만. 지금 뭐 하고 있지? 저 물건 신으려고요. 물건을 신는다고? 네. 짬이 안 되면 그냥 맨손으로 들어야지. 이거 같으면 나만 쓸 수 있어. 별로 가. 어디? 이거 나만 쓸 수 있는 건데 빨리 안 가. 티라노 오빠 공사장에서는 완전 카리스마 넘치는데요? 싱글싱글. 나만 쓸 수 있는 카트를 함부로 쓰고 있어. 보여줘요, 보여줘요. 이렇게다가 올려, 이렇게. 올려. 편해진다고. 자, 따라와. 아니, 저거 끌고 가야
가지고 들고 가는 거야? 저 형은 어쩔 수 없는 바본가 봐. 어? 조심해요! 살리고 선배님! 살리고 아저씨 괜찮아요? 살리고 선배님! 제가 어떻게든 고쳐드릴게요. 저 살짝 따끔해요. 살리고 아저씨! 괜찮으신 거예요? 어, 여기가 어디지?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우와! 살리고 아저씨가 티라노형처럼 바보가 됐나봐. 장난 밀크가 수술을 잘해준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단다. 건강 정말 다행입니다요. 싱글. 아니 티라노형처럼 웃긴 바보가 한 명 더 생긴 줄 알았는데 좋다 말았네. 밀크야,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게 없는 것 같구나. 앞으로도 급식왕학교 잘 부탁한다. 살리고 선배님 화이팅 그럼 난 이만. 근데 나가시는 문은 저쪽인데요. 깜빡 나 이만 간다. 쏙쏙쏙 괜찮으신 거 맞아? 안 괜찮으신 거 같은데? 철벽 언니, 살리고 선배님, 저 급식왕학교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정말 다행이다요, 싱글. 어? 싱글이니까 지금 제가 좀 먹는 거예요? 아이, 연어상도 좀 같이 먹자. 급식왕이 들어온 지 저보다 오래 안 됐죠? 박공주쌤이랑 제 캐릭터 넘보는 것 같은데 똑바로 하세요. 뭐? 누가 과자 먹을 때 손 쓰라고 했어요. 똑바로 하세요. 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데? 잘 보고 배우세요. 과자 맛있다. 해볼게요. 과자 맛있다. 과자 맛있다. 야, 똑바로 서라고. 야, 너 잘못한 건 뭐야? 없는데요? 뭐가 없어? 야, 멀티맨 후배란 애가. 와, 진짜. 야, 멀티맨이 뭐야? 뭔데요? 하, 그것도 모르냐? 야, 멀티맨이라 하면 급식왕 3개를 넘나들고 그리고 분장을 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썸네일 만들고 각종 연기하는 그거야. 후배 모르네. 어우씨, 내가 싸움 질 것 같으니까 참는다. 그리고 이따 멀티맨 후배 오니까 네가 잘 가르쳐. 아싸, 멀티맨 후배 온다. 어, 저기 오네. 안녕하세요. 어? 여자 봐. 너 아무튼 가르쳐. 그래, 니네 이름이 뭐고? 이름 없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름이 없단 말이고. 야, 너도 이름 없잖아. 야, 내가 이름 지어줄게. 너 멀티걸 해라. 저도 바오 선배님이나 보이 선배님처럼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야, 그 사람들 이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멀티걸 해. 해. 나도 바오보이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어서 온 건데.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밀크쌤이 저 살리고를 치료해준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땡큐! 선배님께서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겸손! 여러분, 철벽보건쌤과 여기 밀크쌤 중에서 누가 더 치료를 잘할 것 같은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많이 눌러주세요! 뮤지컬 급식 가지러 보는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있어!